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 70분 할 때 한동훈 법무부 7분 하고 끝내. 댓글 반응. 한동훈 직무유기 감옥 가자. 한동훈 김건희 특별법은 악법이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라고 했다며 입을 주걱으로 강냉이 으깨지게 후려갈겨야 돼.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한동훈은 마치 잘 모르는 애들한테 훈계하는 듯 잘난 척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다. 본인은 절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아니 절대. 패소할 결심을 한 법무부가 그래도 7분씩이나 했네. 윤석열이한테 혼났겠네.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로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역대 이런 제대로 미친 정부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봄 빨리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동훈이 이 정도면 대임으로 탄핵하고 처벌하라. 문제다.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냐. 한마디로 윤석열의 작전 성공이다. 이게 만약 1심 때와 같이 윤석열이 유죄되면 탄핵 사유가 되건만 법무장관의 한동훈을 안침으로 하고 한동훈은 패소할 생각으로 작전에 임한 바 결국 윤석열한테. 참 한동훈께는 정말 존심도 없나 보네. 어렸을 때부터 잘 사는 집에 공부 잘해서 우아했다며. 뭐 그랬으면 존심이 있어야지. 윤석열 딱가리나 하고 인생 쪽팔리는 줄을 뭐. 선택적 부동시로 병역 기피한 놈이 대가리로 올라타더니 그 하수인들은 부패하다 못해서 재판 조작까지 하는구만. 이런 구린 사건들 정당화하려고 그토록 언론장악에 매달렸나.